안녕하십니까.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전매가 풀려서 거래가 이제 가능해진 중흥 4차 에코시티 매물이 되겠습니다. 31평형에 마이너스 300 매물이 되겠습니다. 현재는 뭐 거래가 활발하진 않은데요. 조금 있으면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. 현재는 이제 실거주 위주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. 보시면, 네. 31평형이고요. 남동향의 중층 매물입니다. 일단 15층 이상의 매물이기 때문에 중층 매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이너스 300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. 확장은 돼 있는데 에어컨은 네, 에어컨은 설치를 안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에어컨은 없는 매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보시면요, 조금 확대를 할게요. 네,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네, 오늘 매물은 여기 115동 매물이 되겠습니다. 115동 매물은 이진캐스빌과 에코시티와의 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있죠. 이 보행자 도로를 네, 이렇게 바로 나오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또 어린이 공원 쪽 앞쪽에 있는 육교를 통해서 학교를 간다거나 중심 상업지나 먹자 골목을 이용하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이 되겠습니다. 물론 뭐 한가운데 있는 승컨 네, 커뮤니티센터 쪽도 이용이 가능하고요. 키즈마당이나 그 다음에 여기 생활시설이죠.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 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 쪽도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동에 되겠습니다. 또 보시면요, 이것도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. 확대를 하시면 해보면 여기 보이죠. 31평은 분양가가 2억 4,900이 되겠습니다. 잔금은 7,470만 원이 남게 되고요. 네. 여기 또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요. 네. 발코니 확장 금액은 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, 시스템 에어컨은 본 매물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 에어컨은 해당 상이 없이 발코니 확장 금액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평면도입니다. 평면도를 보시면 일단 안방, 거실, 침실, 네, 침실 2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모두 다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호베이 구조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여기 드레스룸 있죠. 드레스룸, 파우더룸이 상당히 크고요. 펜트리가 주방 옆에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욕실이 따로 있고요.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침실 두 개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31평 매물 이진 캐스빌에도 보면 28평과 34평만 있죠. 그래서 31평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에코시티에는 31평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. 이 31평이 양쪽 두 개 단지 합했을 때 약 2,50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2,500세대 중에 31평이 많지가 않습니다. 총 200세대만 이렇게 있는 구조거든요. 200세대만 있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는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동하기가 굉장히 양쪽 어디로든 이동하기가 좋은 제일 우측 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높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중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좋은 선택사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. 이상 진영 발품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